네. 첫 번째 실적 테마 애플 공급입니다. 자, 애플 공급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저점에서 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아이폰 16이 중국의 판매 호조로 인해 가지고 오늘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집중하고 있다. 라는 것을 가정하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애플 공급뿐만 아니라 엔터, 항공, 그리고 원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중심에는 제약 바이오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자 저점에서 움직이는 관련 업종과 테마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애플 쪽을 먼저 체크해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자 BH를 먼저 뽑을 수 있겠죠. 자, 국내 1위의 연성 회로 기판 FBC 자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아이폰 부품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60일선은 아직 조금 멀지만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20일선에 오늘 골드를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음봉이 나오고 양음향 패턴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60일선까지 19,700원까지는 한 번쯤 이 단기적으로 급등 패턴이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폰 16의 중국 판매 호조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자, BH가 오늘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단기적 저점은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당연히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20에서 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오늘 오전장만 해도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다가 한 11시쯤 돼서 매도로 좀 전환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분위기가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 지금 LG 이노텍이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동일하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중국 판매량 증가를 통해 가지고 오늘 상승률을 내고 있는데 저점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현재 오늘 양봉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행보하는 캔들 양음 밀집했던 뿐만 아니라 자 내일까지도 20일선 골드를 60일선 돌파한 캔들과 함께 밀리지 않고 안착하는 캔들에서 행보를 해야지 자 이 하방 경직과 함께 저점 매수에 대한 신호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BH와 LG 이노텍은 만들어지고 있고 그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시작됐다. 모니터링 시작하자라는 관점에서 들고 왔습니다. 네, 오후장 실적 테마 저희 애플 공급 테마주 안에서는 BH와 LG 이노텍 살펴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아, 파트너님 이제 엔터주들 좀 본격적인 추세 전환 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자, 천천히 최대 저점을 만들고 있는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번 주에 한번 오늘도 또 들고 왔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1등은 오전 한 10시, 11시 넘어서 모바일 게임 쪽으로 강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여러분 캔들을 보시게 되면 추세가 전환되었나요?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입니다. 자, 올해 최고의 상승장을 올해 초에 급등을 좀 보였던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아직 행보입니다. 변곡점 나온 게 아닙니다. 자, 반대로 지금 두 번째로 들고 또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던 하이브인데 하이브가 양음 V자 급등을 내고 있습니다. 한 차례 21선 눌림목을 받고 다시 추세를 잡혀도 좋지만은 V자 급등을 내면 5일선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죠. 조정 없이 물량을 잡아서 계속 사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이 만들어졌고요. 저번 주말까지만 해도 101선과 121선에 부딪히고 빠지고 했다라면 지금 현재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는 이제 변곡점이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해서 만약에 11선과 그리고 따라오는 한 21선까지 눌림목을 받게 되면 완전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빠져도 괜찮고 빠지면 오히려 더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아군의 음봉 다시 말해서 변곡점 음봉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이브는 변곡점 그리고 길게 내년 상반기까지 보실 분들은 이제부터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SM입니다. SM도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연초만 해도요. 작년만 해도 13만 원, 14만 원 하는 종목이 지금 6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자, 저번 주에는 YG 엔터 그리고 오늘은 SM을 들고 왔습니다. SM 같은 경우도 60일선 골드 크로스가 오늘 났습니다. 자,
자, 캔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오늘 60일선이 드디어 오늘 그리고 내일에 자, 밑으로 가고요. 20일선이 상단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60일선, 20일선 골드크로스가 냈다는 것은 이제 변곡점이 거의 90% 완전히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정배열입니다. 그리고 SN 같은 경우는 5일선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관문 101선과 121선 평균 자, 5개월과 6개월의 평균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현재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닐까. 좀 긴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SN도 관심을 가져보자. 다시 말해서 SN 같은 경우에는 신인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대비의 기대감이 내년 상반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보아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 엔터테인먼트였고요. 엔터주들 최근 저점 구간에서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세 이어나가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볼게요. 원전입니다. 우진엔텍 오늘 관련주 중에서는 두 자릿수 때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전 쪽 계속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재들이 계속 나오네요, 박태만님. 네, 맞습니다. 원전이 때 그 좀 하루 잊혀질만 하면 또 네. 재료가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때로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징후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방귀를 자주 끼면 화장실 간다라는 말처럼 원전 쪽에 때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재료가 나온다는 것은 추세가 완전히 이제 잡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단기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시그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보다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침에 갭상승 음봉, 개파락의 양봉이 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최대 저점에서 제일 강하게 움직인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낮지만은 최대 저점에서 급등락을 보이고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은 우진엔텍입니다. 시가총액이 1,900억, 오늘 오전장만 해도 한 2,000억 터치를 했었는데 자, 말 그대로 자, 요즘에 원전 관련돼 있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AI 반도체의 그 밸류체인의 카테고리 중에서 제일 하단이지만 지금 앞으로의 제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탈원전, 원전 쪽, 에너지 쪽, 전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자, 구글, 아마존, SMR 활용 소식을 통해 가지고 연일 급등을 통해 가지고 오늘 드디어 60일선 상단에서 갭상승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10월 17일 날 목요일 날 아침 상가 붙였다가 밀리는 자리에서 다시 음봉을 딛고 오늘 갭상승이 나고 그리고 60일선 오늘 골드가 난 상태에서 점핑 양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을 모두 다 소화시킨 걸로 판단이 됩니다. 10월 17일 날 거래량이 드디어 580만 주 터졌고요. 오늘 오전장 현재 지금 590만 주 터졌기 때문에 자 거래량 한 바퀴 돌았고요. 두 바퀴 현재 자리는 끌어올리기 위한 다시 신규 자 물량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셔도 괜찮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잡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주도주가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밸류 관점으로도 봐야 되겠죠. 동일합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도 밸류 관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 로템이 있다면 반대로 이 트레이딩 관점에 빅텍이라든지 아니면 한일 단주 있다 퍼스텍처럼 자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관련 종목들이 있고 반대로 스윙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정 KPS가 스윙 관점으로 자 원전 쪽에 관련돼 있는 두산 에더빌리티와 동일하게 우상향 패턴이 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5일선을 견고하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지만 흔들림 없이 5일선을 꾸준히 타고 가는 종목들을 원하신다면 좀 길게 천천히 올라가지만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은 한정 KPS라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 SMR 4기 건설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원전 관련 중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한정 KPS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발전 설비 선도 기업으로서 원전, 운전뿐만 아니라 정비 수요 모두 다 확대되고 있고 국내 원자로 1차 측 개통을 통해 가지고 정비 부분에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SMR 원자로의 부분에 또한 동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포커스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리고 한전 KPS를 파생으로 만들어지는 이 시장의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테마 원전 안에서는 우진엔텍과 한전 KPS 짚어주셨고요. 우진엔텍의 경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단기적인 접근해보자. 한전 KPS는 중장기적인 관점도 괜찮다라는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테마 항공입니다. 아, 항공주들도 슬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적도 후실적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한전 그 항공 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엎치락뒤치락 우리가 이제 좀 길게 끌고 가면서 네. 주도주 모습보다도 단기적 이슈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의 붐이 일어났을 때 2000년대 중반 때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잠깐 붐이 일어났을 때 제외하고는 코로나 이후부터는 항공주들이 좀 과거에 이 좀 우리나라의 소득이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의 모습하고는 조금 상반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영업이익은 좋아요. 좋으나 과거처럼 아주 프레시한 느낌은 보다도 자, 실적 관련돼 있는 시즌만 오게 되면 한 차례씩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당연히 이제 봐야 되는 종목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대형 항공사들의 주가 강세를 통해 가지고 자, 우리나라까지도 이 분위기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 금리 인하 시기에는 최대 수혜주가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주다. 항공주는 말 그대로 달러 원달러가 자 10원 이 변동을 볼 때마다 280억의 외화 평가 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유가가 좀 잡히고 있죠. 그로 인해 가지고 4분기까지도 영업이익이 좀 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항공주 중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요.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 지금 현재 23,000원대를 뚫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봉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대한항공은 항상 그날그날의 이 수급을 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내일 5일선에서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단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내년 상반기를 보실 것 같으면 좀 긴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드디어 항공주에서 이 항공주 그리고 한진그룹 한진 진에어의 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 자, 한진칼이 자, 주도주의 모습이 좀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연일 우상향의 패턴이 나와야지 우리가 물량을 싣고 조금 더 위로 좀 길게 보는 맛도 나죠. 조금만 올라가면 빠지고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에게 시세를 주고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진칼은 매수 의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입학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승인 유력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연일 우상향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음 난다는 것은 외물을 모두 다 소화시키면서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단기적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92,000원 선을 넘어서 5일선을 타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5일선 잡아가자. 그리고 이 합병 승인 나는 시점인 이 4분기 11월 말에서 12월 때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진칼이 오히려 더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대한항공 관련주들 중에서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파트너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보다도 한진칼 적극적으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이데일리 스핀 저희가 활용한 전략 때 도와드린 거잖아요. 이 스핀 네, 직접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 잘하고 싶죠? 또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사실상 주식에 좀 도움을 받고자 해서 이 방송을 지금 모두 다 청취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주식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앵커님? 끝판왕이요? 네. 주식의 끝판왕. 주식의 끝판왕은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끝판왕은 종목 발굴입니다. 예, 주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종목을 사서 파는 일이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어디에서 이 종목 발굴, 종목을 좀 추천을 받나요? TV? 유튜브? 아니면 누구 지인? 아니면 뒷집 또래 어머니? 아니면 세탁소 김씨 아저씨?
많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이 어떤 누구에게 지인에게 이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뭐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게 되면 여러분들 끝까지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추천은 받으면 안 됩니다. 혼자 발굴해야 됩니다. 단 초반부터 시작해 종목을 추천을 받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받고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던 저희 이데일리 스피인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진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종합 점수가 몇 점인지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지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종목을 듣더라도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수급 그리고 종목 점수까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주식을 매매를 할 수 있고 남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의 스스로도 혼자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도 무료로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데일리 홈페이지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과 판단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